믿음 좋은 세 분을 불러서 심리학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만약 당신이 죽어서 간 속에 있어서 귀로 들을 수가 있다면 아니 그냥 생각해 본다면 조문객들이 어떤 말을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말을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는 교회에 헌신했고 자녀들을 잘 기른 희생적인 어머니였다는 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은요 그랬더니 저는 교회 희생 봉사하고 사회에 예수님을 잘 전하는 본보기로서의 장로가 장로님이셨다는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했어. 목사님은 어떤 소리를 듣기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조문객이 간을 우리는 비응 예배를 보잖아요. 비응 예배를 보는데 지난 금요일에 우리 총회장님 돌아가셔서 갔다 오셨는데 시인이세요. 군목하셨고 그런데 참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3개월 전에 뵀거든요. 자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앗! 저분의 몸이 움직인다. 웃으시지 않는 분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 믿음은 무엇일까? 누구 믿음이 클까? 믿음은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은 믿음을 지적인 믿음, 정보적 믿음, 지적 동의의 믿음, 그 다음에 개인적 신뢰 믿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다는 말은 trust to ace라는 말인데 한국말의 영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믿음하면 faith인데 faith인데 우리가 믿다 하면 believe in을 씁니다. believe in이라는 말은 영어 문장이 없는데 성경 번역하면서 만든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명사 belief를 믿어야 하는데 베이스가 아니고 빌리프를 믿어야 하는데 빌리프는 그 뜻이 지적인 것에 동의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이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이스는 뭐냐면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그래서 빌리프인을 차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동사가 없는 명사는 추상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성경의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이렇게 갑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피스티스. 피스티스. 자,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피스티스 티스는 무슨 뜻일까? 먼저 이것은 그 하나님 쪽으로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나올 때 믿음과 하나님, 믿음과 예수님 말 나올 때는 신실함으로 번역합니다. 또는 여기 이 로마서 3장에 나온 것은 믿으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 믿으신 것이 그 피스티스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다. 신실한 말은 두 가지인데 믿음이 충만하다. 충만하다.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 받는다는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믿음은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자라고, 그분이 그 사람이 언젠가는 십자가 앞으로 나올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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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님의 믿음은 무엇인가? 기다리는 믿음이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가 하나님의 어떻게요? 아버지 사랑. 또 탕자. 그런데 거기서 하나 놓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었던 사람이 방탕하고 나가도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해감을 느꼈습니까? 실망을 느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또는 교인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이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찬송을 드리시기를, 찬양을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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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원래 믿음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에 품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이 흘러나와서 삶으로 나타나는 것,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행함은, 존재를 따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함은 존재를 따른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존재, 우리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행함이 흘러서 나온 줄로 믿으실 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하면 존재를 따른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느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 볼 때 그 사람 삶을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은 존재가를 따르기 때문에 그 존재에서, 그 믿음에서 행함이 나오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인데 언어를 중심으로 찾아봤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 신뢰적인 믿음.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그 믿다란 동사에서 이것은 그 지적인 믿음이라고 했죠. 지적동의 믿음. 정보적 믿음. 정보주. 야고보서 2장 4절에 나오잖아요.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믿고. 믿는다는 말로 번역하면 안 돼요. 노우로. 귀신도 알고. 예수님의 존재를 가장 먼저 아는 사람, 아는 것이 누구였죠? 귀신들인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귀신이 구원을 받나요? 아는 정보적인 믿음. 정보. 예. 그다음 그 지적 동의의 믿음. 동의의 믿음. 그 우리가 갈라디아서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그 사도 바울이 요구를 하죠. 나는 유대교를 믿어. 유대교를 믿어. 유대교. 거기는 신념에 찬 신뢰를 얘기하는 거죠. 신념에 찬. 즉 지적인 동의 믿음. 이걸 얘기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맡기다란 뜻으로 얘기하죠. 요한복음 2장 23절에는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더라. 그 의탁하지 않다고 믿다는 뜻입니다. 의탁하다라는 걸 얘기를 해서 의탁하다, 맡기다. To deposit, deposit. 은행에 돈을 넣어야 그 돈이 내 것이 되는데, 가장 안심스럽고 내 것이 되잖아요. 돈을 가지고 비유하면 돈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죠? 돈은 신뢰할 만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은행에 빠졌대야 내 돈이 되는 거죠. 내 돈이. 그런 식으로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신뢰하는 것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칭함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Unification of Jesus Christ. 그럴 때 주님과 하나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진리와 성령이 그 믿음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 무엇인가? 첫째, 신뢰. 신뢰죠, 신뢰. 개인적 신뢰. 이것은 확신 있는 믿음, 확신 있는 소망. 똑같은 말로 이렇게 되는 거죠. 뭐에 관한 신뢰인가? 그죠? 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신뢰죠. 말씀에 관한.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영생인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신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믿고. 저는 그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간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오래 살면 한 3년 산다는데 지금 한 40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고 기대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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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그 신뢰하는 것. 한옥 목사님, 한국에서 요즘 뜨고 계신 목사님, 그분 간증을 들었더니 1.5세인데 미국 와서 공부를 너무 못했다고 그래요. 너무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한 선생님이 너 이름이 내 아들하고 같네? 내 아들.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하자. 내 아들. 그리고 너 앞으로 1등 하겠는데? 우리 아들 잔 걔가 버클리 들어갔는데 너도 버클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한옥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어떻게 해요? 1년 후에 전교 1등을 했대요. 버클리 때 들어갔대요.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시죠? 믿음은 신뢰죠. 바라는 것에 대한 신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거기는 바라는 것들로래. things, 바라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신뢰하는 것, 신뢰하는 것. 한옥 목사님이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를 신뢰해도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거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늘어지면 여러분 삶이 기적이 창출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은, 피스티스는 성경에 또 뭘로 했냐면 충성으로 번역됐어요. 충성. 그래서 언어를 연구하자면 성경 절대로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 앞전에도 얘기했죠. Fidelity, 충성. 갈라디아 5장 22절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안 나, 믿음. 중요한 게. 그런데 충성이라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충성.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를 능하시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예수님께 충성되게 여겨. 그죠? 충성. 히브리서 보니 모세가 뭐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 집에 사원처럼 충성하고 섬겼다 그래요. 충성. 충성은 뭔가 얼고진 마음이 진심으로 나오는 것. 얼고진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끝까지 가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요즘 유행되는 말 있죠? 따라서 합다. 중꺽마. 시작. 중꺽마. 누구 한번 해석해 봐. 뉴스도 안 들어? 중요한 건, 따라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따라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충성된 믿음이다. 아멘? 아멘. 충성된 것.
충성되지 않는 사람, 여기서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81년 유아 42년 살았습니다. 충성되지 않는 사람들 말로가 다 안 좋게 나오더라고. 제가 실명을 여러분 다 아시니까 얘기를 못해.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겪었고 다른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의 삶을 다 되는 것 같아. 내가 28에 유아가 왔거든요. 한 사람의 생애를 그때 35, 40 먹으신 분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 설안시키고 깨고 목사님 넥타이 잡고 갔던 그분들 다 말로가 비참해. 예, 비참해. 우리는 충성되이 살 때 하나님께서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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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사도행정 17장 31절. 이건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믿을 만한 증거, 피스티스를 증거로 이렇게 증거, 믿을 만한 증거, 이렇게 증거. 영어 성경은 그냥 증거, proof 이렇게 되는데 한국 성경은 믿을 만한 증거. 올바른 번역은 아니죠. 믿을 만한 증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즉 뭐냐면 믿음은 증인된 삶이라는 게, 증인이 되는 게 믿음이라는 게. 아멘? 아멘.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구원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웃을 사랑해야죠. 용서해야죠. 용서해야죠. 그것을 그 성경에는 탕감해주는, 종이 종을 탕감해지 못하면서 탕감해주는, 근데 잘 나타나고 있죠. 자, 우리가 믿음이 증개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교회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저 권사님이 보기 싫어. 그죠? 보기 싫어. 왜 그렇죠? 우리가 증거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잘 만든 자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주와 그 나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You became a mother. 그지? To all believers. 모든 사람들에게 마델이 됐다는 거야. 마델. 본받는 자가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증거되는 믿음, 증거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벤투라라는 심리학자가 모델링이라는 글을 썼죠. 모델링.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할 때 스스로 변해간다는 그 학설입니다. 첫째, 어떻게 변하는가? 그 사람을 보면 관찰하고 학습되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는 그 모델되는 사람을 행동을 보면서 어떤 나쁜 행동을 억제하고 좋은 행동을 갖췄던 것을 리억제, 다시 그 풀어주는 탈억제하는, 즉 좋은 성품으로 바뀌는 그런 것이 변화가 있다. 셋째, 그 사람과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되는 효과가 있다. 이것이 바로 모델론입니다. 그러죠? 우리는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는 예수를 본받았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서의 그 믿음이 증거되는 삶을 산 것은 주님을 본받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멘. 아멘. 이 본받다란 말은 뭔가? 여기서 이미테이터란 말이 나오는데 짝퉁이죠. 짝퉁. 이미테이션. 본받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본받아요.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지. 부전자전.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했냐에 따라서 자녀가 닮아가,
아버지가 술 주정 그렇게 해서 어머니 뱉는데 자기는 안 한다고 이를 물고 사는데 자기도 술 취하니까 자기 와이프를 따르고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달라간다는 거야. 제가 흑인 목사님들하고 흑인 사회를 이렇게 연구할 때, 그때가 벌써 40년 전이네요. 도시 선교학 할 때 흑인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 같이.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 시리 도서관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블락씩 들어와요. 한 블락씩. 그때 우리가 한인타운이 로간에 있었죠. 한 블락씩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 삶이 좋은 곳을 따라 들어와요. 따라 들어오는데 문제는 관리를 하지 않아요. 왜 흑인 사회가 이렇게 변했느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의사도 변호사도 다 같이 한 부락 안에 살았대요. 그래서 흑인들이 대학 진학률이 많았대요. 요즘에는 의사 변호사 하이 클래스들이 다 시외로 이사가서 본받을 사람이 없답니다. 흑인 동네에 본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간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귀에 쟁쟁하더라고요. 본받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퀸페스가 지었던 거죠.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본받는 삶을 살면서 그 적어놓은 것이 그 아직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고 많은 영향력을 준 책이죠. 책이죠. 자, 동물들도 각인 효과가 있답니다. 부모들이 보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사람들은 모델론에 따라서 얘기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닮아. 사도바리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삶, 증거되는 삶을 살았는지 자기를 닮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닮으라고. 자, 우리가 잘 아는 잔 뉴턴 있죠. 잔 뉴턴. 11살부터 아버지 따라 백군이 됐고 20살 때는 노예를 파는 배 소유자가 선장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 토마스 아퀸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을 읽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폭풍우를 만나요. 폭포를 만나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나도 아캠퍼스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노예 운동을 했고 목사가 됐고 그분이 지은 노래가 뭐죠? Amazing Grace. Amazing Grace.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철학적 명사가 아니고 믿음은 동사적 명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살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며 하나님께 증거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 끝까지. 예. 성경을 보면 첫사랑과 첫 믿음을 같이 동의를 쓰고 있어요. 첫 믿음. 첫사랑.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하겠어요?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하겠느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행함은 존재를 따른다. 김동호 목사님 간증하는 때 입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권사님을 신방했는데 권사님이 암에 걸려서 오래 이제 못 사시는 분인데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도 지금 암에 걸리시잖아요. 목사님 미인 방명인 것 아세요? 그러더라. 미인 방명인 것.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미인방명.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예쁘게 보셨기 때문에 신부로서 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 믿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애타는 믿음.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증거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다 함께 저도 여러분도 그런 믿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